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제 월성 1호기 수사가 청와대 정점만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이종곤 교수님과 정과 움직임도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예.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 산업부 장관을 어제 검찰이 영장을 청구를 했어요. 예. 지금 백운규 장관한테는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까? 뭐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권한을 네. 남용한 거 아니에요? 직권 예. 남용한 거죠. 예. 그런 그러니까 너 죽을래 이래가면서 그다음에 또 허위로 그 뭐야 그 교사 있잖아요. 그 보고서를 경제성 평가 조작. 조작했고. 그러니까 경제성 평가 조작에 개입한 예. 거고, 그또정 과장한테 너 죽을래 하면서 말하자면은 월성 1호기 수사를 즉각 중단하도록 지시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 자기가 그런 식으로 거짓 허위로 시킨 수는 이거는 직권남용이지. 예? 그러니까 이런 짓을 저질렀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는데 지금 문제는요. 네. 정말 만약에 백운규가 구속이 되면 그다음에 앞으로 수사가 이제 좀 진전될 수 있는데 백운규가 만약에 그이 구속영장이 기각돼 버리면 수사가 거기서 중단 저 막혀버릴 수가 있어요. 난관에 처하겠죠. 지금 8일 날 아마 영장 실질 심사가 있는 모양인데, 현재 검찰이 내놓은 그런 여러 가지 범죄 혐의들로 봐서는 구속영장 발부가 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들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이 판사도 탄핵해버리고, 그러니까 검사들도 이건 잘못하고 우리까지도 다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할수 있겠어요. 그게 문제인데. 근데 사실 영장은 발부가 된, 왜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발부가 당연히 되는 거예요. 계속 부인해 왔잖아요. 예. 네? 부인해 왔으니까 구속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그걸 기각해 버린다. 이게 되면 이제 이울저그 원전 수사는 하지 말라 이런 식이 돼 버렸는데 그 만약에 또 구속되면 이제 그게 어디까지 창 끝이 어디로 가냐? 그다음 청와대로 갈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아마 필사적으로 막으려 할 것이다. 일단 그렇게 추측을 할수 있죠. 그런데 그 영장 실질 심사를 영장 판사가 그야말로 독립해서 양심에 따라서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서 그렇게만 해주기를 우린 기대할 수밖에 없죠. 최근에 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안 등그 이전에 뭐 정경심 사건 재판 여러 판사들이 소신 판결을 지금 해왔지 않습니까? 아무리 국회에서 법관에 대한 탄핵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일선 판사들까지도 거기에 기죽어 가지고는 완전히 뭐 사법부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제일 걱정인데, 어쨌든 뭐 백운규의 영장 청구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남은 수사는 이제 청와대뿐이 없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청와대에서는 최근에 뭐 보도된 바에 따르면은 김수현 당시 사회수석이 에너지 정책 TF를 만들어서 팀장을 하면서 거기에 문미호 과학기술보좌관, 최희병 산업정책비서관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거기 팀원이 됐었고, 거기에 행정관들이 이제 산업부와 연결을 해서 청와대의 지시를 계속 전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김수현이는 자기 재량으로 뭐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아니 TF 만들고 어쩌고 했을 때는 자기 판단이었을까요? 비서가 자기 판단이 어디 있습니까? 비서는 그야말로 비서죠. 대통령의 뜻을 옛날에 그 승용원 같은 뭡니까? 임금의 예? 그 문서를 말이죠. 임금의 그 말씀을 밖으로 내고 또 밖에 들어오는 뭐 상소문 이런 것을 안으로 들이고 이렇게 하는 건그 역할을 하지. 거기서 자기가 자기 이제 머리로 생각해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할수 있는 위치가 아니죠.
비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비서는 저 대통령의 뜻을 전달하는 거지. 비서가 이제 자기가 뭐 결정할 수 있는 게 없죠. 결국은 대통령을 공란으로 두고 그 밑에 수사는 지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봐야지 않겠습니까? 그게 또 윤석열 총장의 수사 의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대통령은 뭐 형사소출을 받지 않으니까 그러니까요. 재임 중에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란으로 두고 그다음에 아니 수사까지는 당연히 좀 문제가 있으면 수사를 받아야죠. 조사를 받아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그동안의 경험칙이라든지 상식이라든가 이런 걸로 생각하면 백운규가 자기 마음대로 혼자서 그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그 부하 직원 보고 너 죽을래?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너 이게 무슨 일인지 너 알고나 이래? 어디서 내려오는 건지 너 알고나 그래? 이런 식이거든. 그러면 그 위에서는 김수현 그 당시 수석이 대통령의 뜻을 배경으로 삼아가지고 그냥 막 그 밀어댄 거겠죠. 밀어내면 뭐 밑에서 어떻게 하면 지금도 그래. 대한민국 참 문재인 정권 들어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내각이 없어요. 네. 예? 청와대밖에 없어. 내각은 청와대 지시사항을 그냥 수행하고 집행하는 서기들 하부 기관으로 전락해버린 네. 것이죠. 그래서 네. 서기들 뭐 서기들만 앉아 있는 거고 하는 것은 위해서 장관은 수석들이 다 장관 노릇을 해요. 그래서. 이 백운규는 사실 속으로 생각하면 억울하긴 억울하겠지. 근데 억울하지만 장관으로서 자기 장관의 몫을 다 못하고 만약에 시킨 대로 그 청와대가 시킨 대로 해가지고 불법적인 그런 일까지도 저질렀다 이러면 책임을 져야죠. 윤석열 총장이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이라는 게 4월 7일 재보선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영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는 3월 말 이전에 수사를 끝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벌써 5월 들어가면은 후임 그렇죠. 예. 총장이 지명이 되든가 뭐 거론이 되는 상황에서 뭐 새로운 수사를 하기는 어렵고 마무리 수사 뭐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본 수사는 사실은 3월 말까지 끝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범계 법무장관도 청와대로 불길이 번지는 것은 좀 막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 감독권을 발휘하더라도.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윤 총장은 어쨌든 자기가 이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이 문제를 매듭 짚고 나가고 싶을 거고 예. 청와대는 그 기간을 넘기고 싶을 것이고 만일 정 넘기기가 어려우면 공수처로 갖고 가고 싶을 거고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면 이제 공수처로 갖고 가면 국민들도 의심을 많이 할 때는 그 점이 좀 말하자면 걱정스럽긴 하겠지만 그러나 이 정권이 하고 싶었으면 하고 싶은 일을 안 한 적이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약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러면 무슨 선택인지 하겠죠. 공수처가 갖고 가든지 예? 아니면 이게 수사를 가능하면 저기 끌도록 작용을 해가지고 윤석열 총장 힘 빠질 때까지만 끈다든지 무슨 뭐 수가 많을 테니까 말이죠. 예. 어쨌든 월정 수사는 8일에 있을 백운규 산업부 장관의 전 산업부 장관의 영장 실질심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아마 분기점이 되지 않겠나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윤석열 총장하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 간의 검찰 인사 고위직 인사죠. 네. 이미 네. 뭐 부장검사 이하 인사는 했으니까 협의를 뭐 몇 차례 한 것 같아요. 네. 지난 2일에도 만났고 뭐 바로 엊그저께도 윤석열 총장이 법무장관실로 쳐들어가고 이런 정도로 협의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들리는 이야기는 다른 건 다 자체하고라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거취를 놓고 아마 윤 총장과 청와대 법무부 간의 뭐랄까 이견이랄까 힘겨루기랄까 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있어요. 예, 그런 얘기도 그래서 바로 이성윤 문제 때문에 지금 접점을 못 찾아가지고 내부적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사실은 이성윤 정권 측으로 볼 때 이성윤 거기 완전히 말뚝을 딱 박아놔야지. 네.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으로 생각할 때는 검찰이 그래도 제대로 수사를 좀 하려면. 저 뭐든지 지 맘대로 하고 말이지 그 총장이 시켜도 안 듣고 말이지 응? 네. 저렇게 하는
저 있는 사람을 이제 인사할 때 그랬으니까 당연히 인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아마 정권 측에서 이성윤은 어떻게 하든지 붙잡아 놓으려고 그럴 거예요. 그다음에 뭐 그 저 무슨 보면 금언유착 사건 이런 것도 왜 그거 저 한동훈이 그거 저 혐의 없다고 무혐의 그 결제 안 했냐 이랬더니 앞으로 포렌식 기술이 더 발달 포렌식 기술이 더 발달할 때까지 기다리자 그런다며. 세상에 억지를 부려도 참 이제 김명수 억지나 이성윤 억지나 참 아이고. 결국은 이 정권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식물총장으로 묶어두기 작업을 계속 하겠다 그런 예. 얘기 아닙니까? 예. 법원에서 징계 결정을 비토를 놔버렸기 때문에 다른 방법은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힘 빠진 허수아비 총장으로 그대로 네 임기나 지켜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뭐 중앙지검이 모든 수사권을 현실적으로는 행사하고 있고 또 중요 사건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성윤이가 딱 말뚝을 받고 있으면은 그걸 봉쇄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라임 옵티머스 수사는 지금 오리무중이잖아요. 사실은 그런 게 지금 여권 실세들하고 연계되어 있다는 게 다 알려졌고 소문이 난 사안인데도 예. 수사가 되는지 마는지 지금 오리무중인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도 그렇고 말이죠. 의심이 이성윤 지검장이 검사장이 다 깔고 앉아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심을 하고 또 사람은 아예 지금 보니까 대놓고 이제 정권 지킴이를 지금 나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대놓고 윤 총장하고 지금 맞겨누고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안 되면 윤 총장이 사실은 말이죠. 총장도 그 저 밑에 지검장도 그렇지만 수사를 자기가 직접 할 수도 있어요. 예? 다른 사람한테 시킬 그 수사팀을 다른 사람을 시킬 수도 그 자기가 직접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옛날에 이제 그 또 저 뭐야 추미애 때 같이 또 저 지휘권 박탈이라든지 이런 게 나올 것 같아서 이제 그게 걱정스럽긴 하지만은 이제 저 이성윤 지검장도 속으로는 좀 많이 답답할 겁니다. 이성윤 지검장이 지금은 문 대통령 재임 그 임기 안에서 대통령의 뭐 든든한 대통령을 배경으로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정말 마음대로 총장보다 더 권한을 행사하는 것 같은데 임기 끝납니다 곧. 이성윤이야 대통령 백이 있으니까 몇 달만 버티면은 대통령이 검찰총장 임명하면은 또 임기 인연이 보장이 되잖아요. 그저 임기가 끝난다 하더라도 어떻게 또 차기 정권에서 바꿀 수가 있겠어요? 그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쉽지 이번에 않... 윤석열 그 전례가 있기 때문에 뭐 징계 결정이라든가 탄핵이 아니고는 총장을 바꿀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성윤은 다 나름대로 주판을 튕기고 있겠죠. 근데 또 이거는 있거든요. 이성윤이가 만약 지금까지 어떤 저기 법에 어긋나는 불법적인 위법적인 탈법적인 그런 저 결정이라든가 그런 뭐 그것을 했다 이랬을 경우에 그건 나중에 그거는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도 참 별로 잠자리가 편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이런저런 사정들이 겹쳐서 그런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지지율이 뭐 연초 그 신년 각 언론조사에서는 30%를 넘는 데까지 나왔어요. 그래갖고 1위를 기록한 것도 많았고 확관 상강 체제를 구축한 걸로 이렇게 드러났었는데 오늘 뭐 엠브레인이라든가 한국리서치 등 이 4개 여론조사 기관이 조사한 내용을 보면은 뭐 한 자릿수인 9%대까지 떨어졌더라고요.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요? 이재명이 27%, 이낙연이 14%, 윤석열 9%. 9%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엠브레인이라든가 이 4개 기관이 그동안 여론조사하는 거 보면은 썩 신뢰할 만한 그런 데이터를 내놓지는 못하는 거 아닌가 그런 저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만요. 그래도 9%까지 떨어진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우선 저 그동안에 이제 상당히 갑자기 높아졌던 것은 응원성 응답이 있을 수 있거든. 응원성. 왜냐하면 자꾸 얻어맞으니까 그다음에 추미애하고 이제 대결을 하니까 거기 응원하는 그런 기분으로 지지를 표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그렇고 지금 요즘은
그러니까 정권측이 바보같이 추미애가 그때도 그랬잖아요. 추미애가 때릴수록 큰다고. 근데 그래서 커진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아, 그 사람 강단도 있고 말이지 의리도 있고 뭐도 있고 보니까 리더감이다 이런 이제 인정도 받고 했는데 어쨌든 뭐 아무리 그렇게 9%든 뭐든 확실하게 이제 대권 주자 반열에 확실하게 올라섰다는 건 입증된 거 아니에요. 어쨌든 문재인이가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김빼기를 했는데 그게 일정 부분 효과를 보는 것 같고 지금 문제는 보수층까지도 상당히 돌아서 있는 거예요. 최근에 여론조사 추세를 보면은 보수층도 강성 보수층은 윤석열의 지지층이 이재명 쪽으로 옮겨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거든요. 또 이 보수층 중에서도요, 이제 좀 그 강성, 지금 말씀하신 강성 보수층에 있어서는 윤석열 총장이 사실 취약점이 있죠. 뭐냐면, 그러니까요. 친박, 친이, 양측에서는 다 골수 친박, 골수 친이는 윤석열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점에 있어서는 윤석열 총장이 보수를 다 끌어안기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인데 만약에서 정부하고 정면으로 대결하는 그런 양상을 보인다면 문재인 정권이 미워서라도 윤석열을 밀겠는데 그게 아니라면 핍박받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면 그 다음에 더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이 아, 내 사람이야 그 사람 이렇게 막 이런 식이 돼버리면 이미지가 그렇게 돼버리면 이 강성 보수 측에서는 돌아서 버릴 수 있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도 지금 거부된 상황이고 판결도 다 이루어졌고 특히 삼성 이재용 이 재판도 결과적으로 보면 윤석열 한동훈 이 팀에서 수사를 한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 보수층 특히 강성 보수층한테는 상당히 먹혀들어서 오히려 지지율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윤 총장도 이 만약에 특별한 그런 요인이 그 추미애 뭐라든지 이런 식의 그 특별한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이 확장성이랄까 표의 확장성 여기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일단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또 하나는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이 지난번 서울중앙의료원 인턴에 응시했다가 탈락을 했는데 이번에는 한전이 운영하고 있는 한일병원 인턴으로 이렇게 합격을 했네요. 그쪽 뭐 발표를 보면은 인턴 3명 뽑는데 3명이 지원을 했다. 뭐 한일병원이라든가 서울중앙의료원은 인턴을 지원하는 그런 수준에 비해서는 뭐 지금 5대 A급 의료기관이라든가 이런 것에 비해서는 훨씬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뭐 합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공교롭게도 정부 영향력이 행사될 수 있는 미치는 그런 곳만 인턴 지원한 것도 과연 옳은 것이냐. 또 하나는 지금 이렇게 논란이 빚고 있는 상황 속에서 누가 뭐라든 우리는 우리 길을 가겠다. 마이웨이다.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이는 것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조국은 딸에 대해서 지나치게 사생활이라든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여차하면 사법 조치 취하겠다. 그 사람의 걸피더면 뭐 사법 운운하고 나서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전에도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지만 이 진보 정권이라는 사람들은 걸피다면 그렇게 해요. 원론에도 뭐 좀 잘못 나오면 그때도 그랬잖아요. 그 중재위원회에다 계속 어필해. 그게 실적으로 잡고 말이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도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것뿐 아니고 조민희를 의사 자격 취소하라고 요구했던 그 무슨 의사를 말이죠. 무슨 의협 그 회장이 있대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이쪽에서는 고발하지 않습니까? 고발. 그런 이렇게 되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개 일반 보통 사람들, 보통 시민들은 누가 고발하고 고소하고 이러면 아유 용기가 안 나거든요. 경찰에 검찰에 불려 다니고 말이죠. 재판에 가야 되고 그 확실히 이길지 질지도 모르고 이 모호한 상태라면 뒤로 빠지죠. 그러니까 그걸 최대한 그런 걸 이용하는 측이고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은 너무 말이죠. 참. 그 자기 부인이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이제 유죄 판결을 받아 들어가잖아요. 그 조민이도 같이 공범이잖아요. 그렇게 적시됐는데도 불구하고. 예? 아유, 정말 감당을 못할 사람들이에요.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월성 1호기 수사가 정점으로 어떻게 보면 막바지로 치달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영장이 발부되느냐 기각되느냐가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상당히 급락한다 뭐 이런 여론조사 기관의 통계 자료도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여론조사라는 것은 늘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고 윤석열 총장이 권력 비리 수사, 검찰이 당연히 해야 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초심을 잃지 않고 도려낼 것은 확실히 도려내는 자세를 보인다면은 검찰에 대한 신뢰도 당연히 올라갈 것이고 윤석열 총장이 뒤에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할 때도 그러한 부분들이 국민들이 감안해서 지지율로 반영이 될 것은 뻔한 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고려, 무슨 지지율 이런 것에 관계하지 마시고 지금 라임 옵티머스를 비롯해서 월성, 울산 뭐 여러 개 권력 비리 수사에 대해서 3월 말까지라도 또 임기 마지막 7월 24일 그때까지라도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는 것이 윤석열 총장이 해야 할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행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